신 소장님이 그러면 선택한 이슈,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바이오 보안법이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 심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사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국내 기업들은 주춤했는데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7개였고 이달 1일부터 확대하면 25개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8곳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신 소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뭐 신 소장님 아까 뭐 코어는 반도체다. 네. 그리고 세틀라이트는 주변에 여러 가지를 좀 심어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세틀라이트 개념입니까? 그렇죠. 지금 지구를 빼고 가장 살만한 곳이 이제 뭐 달이나 화성. 네. 이제 수성, 뭐 천왕성, 명왕성은 아직 도전하죠. 네. 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선택할 만한 게 요즘에 뭐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굉장히 네. 놀랄만한 지금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자, 코스닥이 너무 저기 순위 변화가 심하긴 합니다. 지금 다 떠난 건 아시죠? 그렇죠. 하나 투어, 뭐 NC 소프트, 셀트리온, 예전에 현대중공업까지 전부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코스닥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승강 개념이 돼 버려서 코스닥에서 크면 코스닥에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토양이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한탄을 할 뿐이고요. 저 능력이 할 지위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보면은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오랫동안 1, 2위를 유지하다가 그걸 깼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테오젠이 2위로 치고 갔어요. 네. 2위로 치고 갔고 에코프로비엔과도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HLB가 있거든요. 물론 아쉽게 지금 FDA에서 일단 반려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HLB가 약간 틀리죠. HLB는 야수의 심장입니다. 끝까지 신약에 도전하는 네. 그런 것에 매료되신 분들은 진양곤 회장님을 고니고니 부르시면서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죠. 알테오젠은 원샷 원킬의 그 어떤 K바이오의 위험에서 벗어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기랑 똑같은 거죠. ASML 같은 갑이 될 슈퍼 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을 파는 거죠. HLB는 원샷 원킬로 신약을 성공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고 이 알테오젠은 무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무기. 그걸 누가 가져가도 지금 괜찮은 거죠. 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회사가 신약 특허 만료가 되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응을 해가지고 바이오 배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만들거나 바이오 배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의 기술을 누구든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뭐 계속 바이오는 계속 다룰 테니까 또 중간중간 얘기를 할 테고 네네. 이거 화면만 보여주세요. 피어스 파마에 들어가면 누구든 볼 수 있는데 2020년부터만 네. 볼게요. 2020년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약이 에브비에서 만든 휴미라입니다. 휴미라. 근데 이 에브비 휴미라가 여러분 바이오가 복잡한 이유가 제품명하고 성분명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휴미라가 제품명이고 아달리무마이 성분명이에요. 보통 마비 들어가나 나비 들어가면은 성분명이에요. 그쵸. 근데 어쨌든 휴미라가 2020년에 매출 순위 1위인데 이게 9년 연속 1위였습니다. 9년 연속 1위고 자 바로 아래 머크의 키트루다가 있죠. 네. 알테오젠 하시는 분 다 아시죠? 그쵸. 머크랑 독점 계약한 거죠. 자, 2021년에 어떻게 변했냐. 2021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코미나티가. 화이자에. 네. 원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맞은 그 mRNA 백신이 바로 그거예요. 2위가 또 휴미라입니다. 3위가 뭐냐. 3위는 스파이크백스. 바로 모더나의 mRNA 백신입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들어간 거죠. 4위가 또 누구예요? 키트루다예요. 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가 에브비 휴미라였고 10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눈앞에 두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화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화이자는 나가 떨어졌죠. 화이자가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그 코로나 백신 매출 순위가. 네. 그다음에 계속 바로 그 뒤를 쫓고 있었던 게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근데 여기서 에브비 휴미라가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2023년 결과가 나왔죠. 1위가 누굽니까?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의 왕좌를 차지하는 지금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2위가 휴미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은 지금 뭐 알테오젠의 진심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보고 이따 키트로자 더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먼저 고은별 앵커와 종목들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17개 종목이 금요일장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이오보안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종목별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됐던 두 가지 종목, ST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1.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달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12일에 10% 넘게 하락했고요. 이틀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결국에는 92,800원대까지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제약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전일 0.1%가량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담아내면서 하방을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를 보면요. 지난주에 급격한 상승이 추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개발사인데요. 만 원대를 못 넘었던 주가가 이달 들어서 15,000원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파트너사인 로슈로부터 내년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가량 상승하면서 단계 차트로 꺾이던 추세가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습니다. 17일부터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18만 3,400원대의 주가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신립사 소장은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테오젠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키트로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학회나 바이오 USA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일단 그 아스코에서 키트로다가 요즘에 병용을 많이 하는데 모더나 mRNA 백신하고 병용을 했어요. 임상 2비상을 결과를 발표했는데 키트로다가 획득한 모든 적응증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하주사 제형은 엉덩이나 베둘레헴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키트로다는 정맥주사 제형이에요. 그쵸. 최초의 오리지널이. 오래 걸리는 거죠. 맞는 데 시간이. 예, 간호사한테 맞아야 돼요. 간호사도 잘하는 간호사한테. 그쵸. 어쨌든 핏줄에 맞는 건데 IV 제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아까 200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하던 에브비 휴미라가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자 만년 2위였던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제외하고요. 그건 블랙스완이니까 빼고요. 키트로다가 항상 막년 2위였는데 에브비의 휴미라가 특허화가 만료되자마자 2023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키트로다가 차지했어요. 네. 성분명은 펜블리즈 주마. 근데 여기서 2028년에 물질 특허가 또 만료가 되는 게 키트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건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바이오 오리지널이죠. 네. 바이오 오리지널을 베낀 건 뭡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케스 주력을 하는 거. 바이오 시밀러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건 뭐죠? 오리지널, 바이오 오리지널보다 더 나은 거, 혹은 바이오 시밀러보다 더 나은 거, 뭐예요? 영어로. 베터.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는 거, 충돌하는 겁니다. 바이오 베터에서. 왜요? 베터. 오리지널은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뒤에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바이오 베터로 가야 되는 거고. 그쵸?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초반에 갖고 있었던 약값보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경쟁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그러니까 약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약값을 더 오리지널보다 더 받기 위해서 바이오 베터로 또 나가는 거고 그 중간 지점에 바이오 베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에서 여기저기 러브콜을 받다 보니 머크가 그게 보기 싫은 나머지 독점 계약을 해버린 거죠. 너도 나도 막 달려드는 게 싫으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완전 묶어버린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이오 US에서도 여러 회사랑 미팅했대요. 알테오젠이. 하지만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저기 뭐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요? 딴 데랑 못합니까 그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말이었죠. 머크랑 알테오젠이 양상한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랠리가 시작됐어요. 네네네. 지금까지. 그쵸. 6월 달에까지 랠리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런데 아까 물질 특허가 완료가 됐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에브비 휴미라는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 하다가 10년 연속 할 수 있었는데 괜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했는데 아쉽게 물질 특허가 걸려버렸죠. 아직 특허가 있어. 근데 키트루더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 특허 말고도 또 특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형 특허. 옛날에 비아그라가 마른 목골 가지고 태클 건 거 아시나요?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나왔을 때. 물 제형 특허가 있고 제법 특허가 있어요. 네네. 주사 방법이라든가 용법의 특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특허를 걸어놓은 게 지금 원출원 특허만 67종이고 키트루더가 숨겨놓은 방어 목적의 잠수함, 잠수함처럼 걸리지 않게 몰래 숨겨놓은 게 128개랍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로 막아서 장벽을 칠 건데 확실하게 또 못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피아조세트 제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요 기술이 핵심이고 이것을 가지고 슈퍼홀이 될 수 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가 IV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가 다시 돈 들여서 그쵸. SC 제형을 또 개발해야 돼요. 네. 그럼 또 느려지겠죠. 그 사이에 또 방어책을 잠수함 특허를 만들고 머크의 키트루다는 헤브비 휴미라처럼 앞으로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찍고 싶을 겁니다. 네. 앞으로 9년 동안 똑같은 일을 벌이겠죠. 헤브비 휴미라처럼.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머크가 하는 대로 그냥 방어 장벽화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결국엔 슈퍼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충분히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바이오 종목에게도 변동 대비했을 때는 방어군 형성으로 좀 상당히 매력적인데 저는 휴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도 지난주 이슈가 있었죠. 이미 이제 보톨륨 톡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메디톡스랑 이제 균주 소송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메디톡스 어떻게 보면은 이곳저곳에 지금 균주 소송을 계속 걸었는데 결과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RTC는 예비 승소를 아무래도 이제 휴젤 손을 좀 들어줬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이슈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젤이 무조건 올라 간다. 혹은 뭐 메디톡스가 반드시 뭐 번복해서 이길 거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10월 전까지 양자 종목을 좀 동시에 병행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캐파싸움은 뭐 이전에 2023년도에 있었던 이제 대용제약과 메디톡스 사건을 보시면 네. 아시겠듯이 결국은 이제 결판 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신호를 계속 꾸준하게 매도를 해놓으시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내가 선별하는 게 뭐 나는 휴젤이 좀 좋다. 난 휴젤을 믿는 다음에 휴젤 쪽을 비중을 좀 다시 높이고 혹은 뭐 메디톡스나 메디톡스 쪽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조금 시간을 활용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도 뭐 지난주에 소송 관련해서 그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알테오제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 많으시고 지금 흐름 체크를 하고 계실 테니까 자세한 오늘 신 소장님의 설명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휴젤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